반갑습니다.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수 감정원 앵두금 성분분석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포항에서 발견된 블루 다이아몬드, 내추럴 천연입니다. 공룡, 다이너서 블루 다이아몬드인데요. 공룡이 져서 다이아몬드가 된 경우가 맞습니다. 보시는 표면에 보면 삼각형의 SIC 구조가 전형적으로 보일 거예요. 자, 보이면, 자, 삼각형의 패턴이 쭉 삼각형의 산맥들이 보이시죠? 찾아낼 수 있을 것 같, 있겠습니까? 자, 보시면 삼각형의 조직 구조가 보일 텐데요. 네, 삼각형 패턴이 보이죠? 자, 여기에서 더해서, 자, 요거는 제가 볼 때는 얘가 눈 같아 보입니다. 여기에 눈 같아 보이는데. 자, 눈 같아 보였어요. 네, 눈처럼 보이는데. 네, 아주 특이하게도 애절하게 보이네요. 자, 그러면서, 여기는 입이고, 그 다음에 머리, 뭐 두통,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해서 입이고, 이렇게 보면 이제 전체적인 구조를 볼 수가 있고요. 밑부분. 자, 여기는 아직 핏줄이, 아직 여기 보면 전형적인 이제 삼각형의 패턴과 동시에 이제 핏줄도 보이죠. 이제 까만 띠가 있는데, 그게 핏줄이라고 보면 됩니다. 신경 핏줄. 예, 공룡의 핏줄이 이제 그렇게 치환이 되면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보셔도 무방합니다. 자, 이제 전형적인 다이아몬드의 패턴이 보이고 SIC 구조가 맞죠? 자, 무게를 달아보겠습니다. 총 질량이 얼마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면 502g. 어유, 다시. 네, 502g. 그냥 500g 치고 2500캐럿은 525, 2500캐럿은 되는군요. 2500 carat. Wow, this is very, very big blue diamond. Yeah. Blue diamond 갖고 있는 특징이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경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잠깐, 여기서. 그렇죠. 자세가 안 맞으면. 자, 눈저리도 한번 볼게요. 그렇죠. 다 올라갑니다. 네, 좋고요. 안쪽도 한번 볼게요. 자, 안쪽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좋고요. 좋습니다. 자, 한번 더. 네, 많이 올라가네요. 네, 좋습니다. 이쪽도. 자, 여기가. 네, 좋습니다. 자, 이쪽 방향도 한번 볼게요. 사방팔방 다 해봐야 되니까. 예, 전체적으로 보면 텐이 나오네요. 좋습니다. 아주 좋은 질에 해당되는 다이아몬드가 맞고요. 네, 사파이어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네, 사파이어를 가지고 확인해 볼게요. 아, 역시 얘가 나가죠? 사파이어가 나가고, 얘는 당연히 밀면 사라지겠죠. 좋습니다. 그죠?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아무데나. 네. 자, 확실히 얘가 나가죠? 예, 창인데도 나갑니다. 자, 그럼 여기, 그렇죠. 이렇게 파이지가 않고, 이렇게 돼야 다이아몬드입니다. 통과. This is a natural diamond, blue diamond. Original blue diamond, dinosaur blue diamond. Very good. 일부는 그레이 색깔이 좀 나타나지만, 엷은 그레이지만, 블루 다이아몬드가 맞고요. 블루 색깔 중에서도 상당히 세련된 색감입니다. 아주 질이 좋은 블루 다이아몬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것은 특별 경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한 달간 특별 경매로 아주 저렴하게 판매할 것이므로 관심 있는 분은 희귀 다이아몬드를 구입하실 분은 지금 광역보수 갤러리 카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예, 공룡이니까
눈도 이쁘게 있죠. 자, 투명 담보 실험해 보겠습니다. 네, 이거 투명도 괜찮아 보여요. 블루지만 좋습니다. 근데 좀더 이제 색깔이 좀더 짙어지면, 좀더 투명이 됐으면, 크리스탈로 완전 갔으면은 뭐 대박이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하튼 앞으로 향후 이제 이런 형태의 크리스탈 다이아몬드가 계속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네, 여기 이제 핑크 다이아몬드, 핑크 다이아몬드, 이거는 이제 크리스탈 많이 나오죠. 자, 한번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요거는 이제 엄청 질이 좋은 거에 해당됩니다. 이것도 나중에 감별을 할 것이고, 네, 최근에 나온 핑크 다이아몬드 2500캐럿, 아, 저 블루 다이아몬드 2500캐럿입니다. 네, 요거는 지난번에 이제 요렇게 800캐럿짜리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다이아몬드, 여기 뼈까지 있는 공룡 다이아몬드라고 했죠? 예, 다이너소 블루 다이아몬드. 이건 크리스탈입니다. 아주 이쁜 다이아몬드인데, 예, 다시 하고, 요거는 조금 저거보다는 경도는 높으면서 동시에 투명도는 반투명 정도 되는 질이 좋은 다이아몬드입니다.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문분석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여기는 포항입니다.